만약 여기서 정규 시즌이 끝나버렸어요. 그러면은 뭐 박기원 감독 입장에서는 예. 아 우리 정규리그 1위하고 통합 우승해야 되는데 그렇죠. 여기서 끝나면은 참 너무 아쉽다 이렇게 어. 대한항공도 물론 당연히 아쉽겠죠. 예. 아 그렇기 때문에 리그 2위에 자리하고 있는 인천 대한항공 전보스의 박기원 감독과도 전화 연결을 꼭 해봐야 되거든요. 어, 당연하죠. 네. 자 지금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. 여보세요. 네. 아 역시 우리 감독님 이 우렁찬 목소리 네. 오랜만에 들으니까 눈물 날 것 같아요. 저. 어 그 뭐 이거 있잖아요. 저 작전 시간 때 예. 막 말씀하시고 오케이 이거 그렇죠. 아 그거 들어야 되는데. 예. 아. 자 감독님 오늘 저희 주간 배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. 네, 저 지금 방송으로만 만나 뵙고 그러니까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방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. 요즘에 어떻게 좀 심심하실 것 같아요. 물론 그렇죠. 준비할 게 많으시겠지만 좀 무료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저는 사실 집에만 있으면 무료하고 약간의 막 우울증도 오거든요. 감독님 좀 어떠신지요? 별 반은 없습니다. 아. 별 그건 없고요. 예. 지금 시합이 조금 연기가 되어 있어서 조금 긴장도가 조금 풀려가 있는 것뿐이죠. 뭐 딴 건 별 다른 건 없습니다. 예. 아, 아무래도 리그가 중단이 된 시점이 사실 대한항공의 페이스가 굉장히 좋을 때였고 아, 역전 우승까지 노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감독님과 선수단의 아쉬움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. 어떠십니까? 뭐 지금 이 위급 상황이잖아요. 나라 위급 상황이고 이럴 때일수록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개인적인 목소리를 높인다는 건 위급 상황에서 좀 혼란만 일으키지 아쉬운 건 있지만 뭐 그건 뒤로 미루고 철저히 다음 대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. 네. 아, 네네. 그리고 감독님 그 배구를 기다리는 팬들에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고 또 배구계 또 어른이시니까 그럼요. 또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국민에게 좀 힘나는 말씀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좀 생각하지 못한 이건 위급 상황이 닥쳐서 우리 팬들하고 갑자기 좀 헤어져갖고 지금 인사 저 얼굴도 못 뵙고 이렇게 있는 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. 그렇고 어떻게든 시합이 재개가 된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예정이고요. 예.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가 정확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, 감독님. 오늘 또 바쁘신 가운데 시간 정말 네.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아예 별 말씀을요.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. 알겠습니다. 조만간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, 감독님. 네. 예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